글로벌 사업을 하면서 한국 사람이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윤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밥 먹으러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조식하려고 나와 있는데 거의 퉁퉁 부었죠, 아침이라서. 예, 그래도 여러분들께 좋은 곳에서 밥 먹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경도 보여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유신TV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글로벌에서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네트워크 마케터로서 잘할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팁을 찍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해외 나오면 제일 좋은 게 이제 조식 먹는 거죠. 많은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처음에 조식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엄청 막 그냥 성대하게 먹죠. 요즘은 이제 일상이 되니까 그냥 요 정도 가져와서 먹고 끝. 야, 아까운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이제 글로벌 사업을 2019년, 20년, 21년, 이제 22년, 이제 4년 차로 접어들거든요. 4년 차로 접어들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한국 사람이어서 베네핏이 있구나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한류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있죠. K 뭐 팝부터 시작해서 뭐 K 드라마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이어서 굉장히 많은 베네핏이 있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BTS라든지 한국에 있는 되게 많은 드라마들이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문화적으로 많이 깔고 가는 게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어서 해외를 나가면은 이분들이 봤을 때 워낙 많은 K드라마 그 다음에 K팝들이 이제 문화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다. 한국 사람들은 저럴 것이다. 특히 한국 드라마들, 야 진짜 나는 우리 한국 드라마들 최고인 것 같아. 나는 우리 한국 드라마들한테 정말 상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드라마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말도 안 되는 편견들, 이 좋은 편견들, 예, 한국 남자들에 대한 편견들, 한국 여자들에 대한 편견들, 그리고 한국 드라마들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이쁘고 잘생기고 스윗하고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미지들이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 국격들을 많이 높여놓은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죠, 우리. 예, 안 그런데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바라봤을 때 이런 것들 좀 많이 깔고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예, 조심해야 된다. 이분들은 기대하시는 게 그건데 저희가 매너도 없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 K-POP 그다음 K-드라마가 우리의 격을 많이 높여놨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스폰서로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좀 국격 좀 지켜달라. 예, 국격 떨어뜨리는 일,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좀 한국 사람으로서 좀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마세요라고 했었던 것들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이 갖고 있는 이 한국 사람들로서의 좋은 이미지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뭐 대화를 하거나 할 때 공감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저거 압니다. BTS 압니다. BTS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 오징어 게임도 알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드라마들 있잖아요. 웬만한 드라마들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물어보세요. 사장님, 요런 것들 아세요? 뭐, 이런 것들 아세요? 막 이런 것들 막 물어보면은 대부분 안다고. 뭐, 강남 스타일도 다들 아시고요. 그러면 다들 알아요. 제가 이제 PT 할 때도,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Everybody, 모든 사람 다 알아요. 막 강남 스타일 관련돼서, 강남 관련돼서 막, 재밌는 얘기도 막 풀어드리고 이러면 막 웃어요. 그러니까 공감되는 얘기들이 이미 K-드라마와 K-팝을 통해서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풀어가면은 굉장히 재밌는 상황에서 이 스토리를 풀어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것들이 깔려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유용한 점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고선 사업하시면 좋겠죠.
대신에 국격은 제발 까먹지 마시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 예, 유신TV 팁. 한국 사람으로서 분명히 베네핏이 있으니 활용하시라. 사업에 활용하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 이것도 하나 까먹었네요. 한국 사람들이 잘생기고 한국 사람들이 이쁘다라는 것도 많이 알고 계세요. 특히 화장품 사업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실 때 제발, 스킨케어 좀 하고 가세요. 예. 피부 관리 좀 하고 가시란 말입니다. 예. 만약 여러분들 아이템 중에서 화장품이 있으시다면 제발 좀 제대로 좀 하고 가세요. 하얗게 좀 하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예, 안녕!